바쁘다라고 하는 형용사로 쓰이는 忙은 의외로 동사용법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타동사로 쓰이고 타동사 중에서도 도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쓰입니다. 다른 동사들을 좀 살펴보면요. 왈밍, 목숨을 가지고 장난하다. 왈치오, 공을 가지고 놀다. 이런 구조는 칠판, 허카페와 다른 게 느껴지시지요? 일반적인 목적어는 무엇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밥을 먹다, 커피를 마시다. 그런데 이렇게 도구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은 뒤에 것이 도구예요. 목숨을 가지고 장난하다, 공을 가지고 놀다. 수이床, 침대에서 자는 거죠. 침대를 가지고 자는 겁니다. 수이띠, 바닥에서 자다. 잠을 자다, 수이지어는 정상적인 목적어지만 침대에서 자다, 바닥에서 자다는 도구 목적어입니다. 니쿠什么, 笑什么, 왜 웃냐, 왜 우냐 라고 하는 이것들도 무엇을 가지고 우느냐, 무엇을 가지고 웃느냐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도구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중에 하나가 忙입니다. 忙什么呢? 뭐 하느라고 바쁘냐 인데요. 무엇을 가지고 바쁘냐가 직역이 되겠지요. 니忙你的, 니 일해라, 너 바쁜 일 해라 이런 뜻이고요. 忙完了再说, 너 바쁜 일 끝나면 다시 얘기하자. 你去忙吧, 너 할 일 하러 가라. 동사로 쓰이는 忙을 살펴봤습니다. 金太郎的幸福生活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行了行了行了散会, 该忙什么忙什么去, 됐다 됐다, 회의 끝났다, 각자 해야 될일 하러 가라. 직역은 무엇을 하느라 바빠야 하면 무엇을 하느라 바쁘러 가라 이렇게 되는데요. 할일 하러 가라. 散会该忙什么忙什么去行了行了行了散会该忙什么忙什么去行了行了行了散会该忙什么忙什么去行了行了行了散会该忙什么忙什么去行了行了行了散会该忙什么忙什么去 继承人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喂, 姑妈, 您在忙吗? 我想见您. 고모 바쁘세요? 만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직역을 해보면 뭔가를 바삐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직역이 되겠지요. 왜는 사전적으로는 사성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성으로 쓰입니다. 왜고마, 您在忙吗? 我想见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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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太郎的幸福生活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你最近忙什么呢你? 也不说出来聚一聚. 요즘 뭐 하느라고 바쁘냐? 나와서 뭉치자, 나와서 모이자, 그런 말도 한마디 없고. 你最近忙什么呢你也不说出来聚一聚. 你最近忙什么呢你也不说出来聚一聚你最近忙什么呢你也不说出来聚一聚你最近忙什么呢你也不说出来聚一聚你最近忙什么呢你也不说出来聚一聚你最近忙什么呢你也不说出来聚一聚李春天的春天 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요셔, 你就去忙你的忙完了再过来好吧. 무슨 일 있으면 가서 당신 일 보세요. 일 다 본 후에 그 다음에 오세요. 알았죠? 有事啊你就去忙你的啊忙完了再过来好吧有事啊你就去忙你的啊
忙完了再过来，好吧？有事啊，你就去忙你的啊，忙完了再过来，好吧？有事啊，你就去忙你的啊，忙完了再过来，好吧？有事啊，你就去忙你的啊，忙完了再过来，好吧？有事啊，你就去忙你的啊，忙完了再过来，好吧？有事啊，你就去忙你的啊，忙完了再过来，好吧？